제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이상적인 부분이랑 현실적인 부분이랑 약간 이렇게 갈라지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은 이 직업을 이제 초등 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초등학교 교사시죠? 예. 네. 7년? 벌써 7년 차군요. 제 상황은 정말 감사하고 아이들도 좋고 너무 잘하고 있는 거지. 선생님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 좋지, 그쵸? 학부모들도 좋고. 진짜 제 환경은 괜찮거든요. 그 명상을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딱 대한민국에 바라는 거는 학교에 영양사들보다 명상하는 선생님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양은 너무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되어 있어. 집에서도 잘 먹이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 아이들 마음을 케어하는 선생님들이 마음 영양사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러니까 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사지만 7년 차지만 명상을 일찍 만나서 지금 본인의 삶은 잘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 직업에 대해서 감사함을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럼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직업 속에 갇혀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이 된 채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교사 일을 해나가는 게 막상 또 현실로 돌아오면 아, 계약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 계약? 아, 계약. 아니, 그건 나도 똑같아. 항상 그래. 또 계약하면은 또 힘들지. 근데 계속 놀면은 또 계약이 그리워요. 지금 이렇게 아무런 계속 방학이 이어지면은 또 계약하는 시간이 그리워지고, 그리고 방학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이들과 함께 아웅다웅 또 했던 그런 시절 인연이 또 방학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이제 그 반대급부적인 게 그 전에 생겨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일어나는 거거든. 인과거든. 무슨 직업을, 다른 직업을 하고 싶은 직업이 있어요? 그건 근데 명상을 하고 나서부터 이쪽으로 내가 뭔가 집중을, 몰입을 한다는 감각을 좀 잃어가지고 항상 정해진 시간대로 아이들을 같이 끝내고 이런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진짜 막 그 수능 공부할 때처럼 뭔가 몰입감을 가지고 했던 그런 마음이 사라지니까 다른 어떤 직업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이렇게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또 다시 감사함을 느끼다 보면 그래도 내가 여기서 현존하는 걸로 감사함을 느끼자 하다가도 자꾸 뭔가 이렇게 갑갑하게 이렇게 좀 물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에 내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그 사람은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인데 마흔이 넘어서 명상 쪽으로 돌아섰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명상 전문가로 이렇게 돌아신 분도 계세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선생님은 이제 20대잖아요. 그렇죠? 20대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꾸준하게 그 마음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꾸준하게 하면서 지금은 내가 이 학교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명상으로 아이들을 접할 수 있는, 결국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명상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한 가정의 행복, 한 아이의 행복을 위한 단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류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지 아이들하고 접하니까 바로바로 현장에서 그걸 실천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걸 못하잖아요 지금. 근데 부모님을 바꾸고 선생님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못하는 일을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역할을 선생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거는 좀 더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 명상은 직업상 말 가진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존경받는 직업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걸 엄청 일찍 시작했지만은 지금 약간 좀 그래도 많아진 이유가, 구독자가 많아진 이유가 내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렇게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인지도가 조금 신뢰하게 되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도복 입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 좀 안 어울리잖아요. 너무 그게 너무 젊어서 아직까지 사람들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서 만일 제 선생님처럼 좋은 어떤 좋은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특히 여성분들한테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데 이 직업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불구부정이니까, 좋고 나쁨은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해 나갈 수 있는 것에서 저는 바탕을 1년밖에 안 됐으니까. 한 3년, 2년 정도 더 지켜보고 천일 정도 지금처럼만 꾸준하게 해놓으면 저변이 이렇게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되고 마음에 이렇게 건기가 뿌리를 탁탁 내리게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지 못하는 경험을 선생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상을 아이들에게 금방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학부모들에게도 어떻게 깨어있게 대화하지? 이런 걸. 그렇게 훨씬 더 경험치가 올라가요.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명상센터를 하고 명상을 가르치는 치유사가 되고 있는 입장이 되면은 그런 경험이 찾아오지 않으면 잘 없어요. 그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설문하고 법문하는 게 대부분 다 경험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런 경험치가 아이들을 만나고 특히나 아이들의 정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상담하는 건 선생님이 경험치보다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아이들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아이에게는 이런 호흡을 한번 해봐. 대화법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학부모가 얼마나 또 까칠한 학부모들이 많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상담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지금 다음 내려놓고 명상을 공부하고 하려면 그렇게까지 가긴 한 10년이 걸려요. 앞으로. 근데 그걸 지금 현장에서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너무나. 예.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주도에 선생님이 두 분이 찾아오셨거든요. 그저께도 그 선생님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왔어요.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수업도 듣고 계신데 그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듣는 이유가 그 선생님이 임대사업도 하고 아버지 부모님을 잘 만나셔가지고 이제 돈도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인데 자기가 이 체육교사를 그만두고 싶고 제주도에도 집도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데 부인도 같이 오셔서 수업 들으러 오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하는 게 체육교사로서 이 명상을 아이들에게 접목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수업을 자꾸 이렇게 들으러 오시고 굉장히 어찌 보면은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교사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세요. 40대 이제 중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연세가. 그러면서 이제 아 일단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셔서 공부 듣고 경험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 하시는 거는 아이들이 질문이 뭐냐면 아이들이 뭐 하나에 집중을 잘 못하는데 채화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접목할 수 있는 명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걸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명상이 깊이 가고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또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뭐 돈도 있겠다. 뭐 사업도 하겠다. 임대 사업도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자기는 의미를 두는 게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치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선생님도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험치를 절대 제가 가질 수 없어요. 앞으로 선생님이 딱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한다 해도 10년 후에야만 그 정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27년 걸렸듯이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10년은 기다려야 돼. 근데 그런 게 돼도 경험치가 없으면 안 돼요. 경험치가 선생님은 매 순간마다 경험치는 그 누구보다 저보다 더 많이 선생님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아주 훌륭한 명상 선생님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질문. 저녁에 밤에 이렇게 잠 안 들어올 때는 빨리 저기 친구들이랑 모인다고 할 때 전화도 이렇게 하지 마요. 그걸 끊어봐요.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완벽하게 정을 끊었다라는 느낌을 주세요. 선생님. 남편에게는 약간의 충격이 필요해요. 지금. 정을 딱 끊었다라고 생각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당신 삶, 당신 인생인데 관여 안 할게. 딱. 딱 그렇게. 당신 왜 그렇게 변했어? 이렇게 얘기. 아니야. 나 요즘에 명여자, 명녀. 명상하는 여자. 나 내 삶을 중요해,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갈게.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가. 알았어. 당신 하고 싶은데 하고 살아가. 탁 마음 탁. 그러면 그제서야 남편이 뭐가 좀 달라졌는데 이거 약간의 두려움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은 힘든 사람들이 그렇게 적금 들어가서 돈 모아가지고 하나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은혜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이 말 한마디에 계약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사람에게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로 계약 하나로 말 하나로 판매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걸 연결해주는
고리와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의 기쁨과 한 사람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얼마나 큰 역할을 해요. 그러려면 선생님이 어느 순간에서도 마음이 편안한 걸 가장 중요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그리고 명상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하면 계약도 그런 사람들이 자꾸 와요. 어,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15년간 됐으면 타성에 젖을 때도 됐고, 이제는 막 그냥, 근데 이제는 그럴 때일수록 첫 마음, 내가 오늘이 첫 마음이에요. 그 전에 내가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첫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첫 마음이에요. 아셨죠? 내가 그런 마음 딱 내고, 오늘도 나를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이렇게 내가 그 중간 역할, 가교 역할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 내세요. 그냥 저는 제 직업이 너무 저한테 잘 맞거든요. 근데 자꾸 저도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 이쪽이 아니라 난 사회복지 쪽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헷갈리고 이래요. 그쪽에 일하시면서 뭐 1년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제가 공지 올리는 거 한 번씩 와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 돼. 각자 생활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간호사는 월급 받고 일하고, 의사도 일 받고 하지만은, 돈 받고 일하지만은 생명을 고치는 일을 하고, 도서관에서 사서 하시는 분들은 책을 한 권 소개해 줌으로써, 알려 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 책을 보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를 바꾼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 여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정아라, 너는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크고 얼굴도 참 부리부리하다. 어? 큰일 하겠다. 그 얘기를 딱 했어요, 저한테. 그 얘기가 저는 내가 큰일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걸 딱 알아들었어요. 그때 기억이 내 마음속에 딱, 그냥 생김새 보고 그냥 그분은 한 말인데, 아, 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탁 일어나고, 그게 계속해서 뇌리에 박혀 있었어요. 12살 때부터 혼자 살아서 칭찬 한번 못 들었던 저에게 그 여선생님이, 한문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턱 해주신 그 말이, 나 그런 존재가 되는가? 그 첫 칭찬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가 아예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그걸로 해서 희망을 갖고 새로 터전을 마련해서 행복한 가정이 꾸려지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매번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10번에서 6번 되면 좋은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4번 되면 다음번 5번 하자라고 목표 잡으면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합시다. 예. 그래요.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제 눈 보면서 속상했던 일은 본래 없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살겠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나에겐 오직 지금 이 순간. 같이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직 지금 이 순간. 나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살겠다. 내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작은 불빛이 되고 희망의 가교가 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겠다. 내 자리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겠다. 바로 그거예요. 과거 없어요, 선생님. 네. 과거는 우리의 생각 속에만 존재해요. 해마 속에. 네. 과거 선생님 내보세요. 제가 내보면 제가 10억 드릴게요. 선생님 말 속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일이 있었던 것도 과거예요, 선생님. 그냥 오늘 지금 이 순간 자식으로 바라보니 과거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만 살면 돼요, 우리는. 자,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뭐 느낀 점이나. 그 제가 살면서 제가 희망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깨워 주신 짠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희망인데, 내가 볼 때는 희망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안색도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희망빛이 빛난다. 아,
우리는 희망이에요, 희망. 선생님, 희망이고, 절망의 존재가 아니고 희망의 존재고, 어둠의 존재가 아니고 밝음의 존재예요. 선생님의 삶 속에 부모님이 좀 어려운 환경 속에 또는 그런 속에 살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눈 떴다는 거예요. 제 세 번째 눈을 뜬 거예요. 두 개의 눈이 아니라 이게 마음의 눈이에요. 그렇게 뜨기 위해서 그런 환경이 선생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안 그러면 선생님은 이게 희망인지도 모르고 살아갔을 거예요. 아마 그냥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살아가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명상과 마음 공부 안 만났으면 그냥 먹고 살다가 유희 찾다가 뭐 좀 힘들면 여행 한번 갔다가 맛있는 거 찾아다니다가 쇼핑하다가 그렇게 마음의 평온이라는 걸 찾지 못하고 항상 허덕이고 요구할 땐 좋다가 요구할 찬물도 없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누구 칭찬해주면 좋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아가 꽁하고 친구하고 비교하고 맨날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이고 관 속에서 이제 안녕 이렇게 참. 근데 마음 공부를 하면은 야 내가 지금 마음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네. 야 이게 진짜 삶이구나. 내가 아무리 고통이고 현실은 바뀌는 게 없는데 내가 지금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호흡하고 하니까 편안해지는구나. 여행을 가서가 아니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편안해지니까 아이고 남편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자식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학교에서 아이들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세상에 좀 그런 빛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나눔이에요. 마음의 나눔이에요. 뭔가 돈을 나눈다는 것보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길가 가다가 폐지없는 할머니 꼬그랑자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이고 저 할머니 건강하시기를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해 주고 장애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휠체어 타고 가시면 저분이 오늘 좋은 나들이 되시기를 저분이 자주 내 눈에 보이기를 한번 휠체어 나오고 장애인들이 한번 나와서 큰 마음 먹는데 그게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눈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분이 마음 내셔서 자주자주 내 눈에 보이시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 휠체어 보신 분들 보면은. 그리고 보면은 내가 먼저 인사를 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날씨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것처럼. 그게 다 기도고 복을 짓는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걸 하세요. 그런 걸 하고. 그런 존재가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살아온 그 환경 있죠. 부모님의 환경 그리고 유산을 경험한 그런 환경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산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내가 유산을 경험하면서 내 몸에 안 좋은 어떤 원인을 알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다. 다 이유가 있다. 그걸 필요곡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는 곡절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없다. 원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 당신이 어떤 유산이 되고 부모님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건 당신에게 어떠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를 주기 위한 어떠한 결과가 있다. 그게 분명히 좋은 쪽으로 갈 것이다. 지금 절망 속에 있지 마라. 나도 살았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선생님이 그런 존재가 되어주셔야 된다니까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이유가 그거라고요. 벌써 지금 5년이 다 됐잖아요. 응?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런 내공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분이에서 남편이 얼마 전에 자살을 해가지고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자살했는데 제가 주변에 난 제 친구가 자살한 친구가 너무 제가 둘도 없는 친구가 한 명이 자살을 했거든요.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을 얼핏 유추할 수는 있지만 가족이 죽은 거에 자살한 거에 제가 어떻게 유추를 하겠어요. 그건 가족이 죽은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이 경험은 너무나 감사한 경험들이에요.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건 내 삶에서 너무나 감사한 경험으로 엄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엄마가 나에게 막 집착하고 말이야. 내한테 막 집착해서 힘들어. 선생님이 말 한마디 딱 듣는 순간 그 사람은 겸허해져 버려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경험을 가고 있는 걸 보지 못해요, 자신들은. 그걸 딱 말하는 순간, 아, 내가 이거 너무 보기 좋은 경험이구나, 걱정이구나. 감사합니다. 나 그래도 선생님이 똑바로 살아가고 있고 안 빛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해도 난 이런 마음 공부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어. 이 말 한마디 이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5시간 동안 법문해도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 고통과 괴로움은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나이테와 같은 것이다. 아셨죠? 제가 나이가 많지 않지만 많은 분들 사연 들어보면서 대단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다 모두 다른 분들의 어떤 희망이신데 이제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마음아파하시고 좀 속상하셨던 분들이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정말 그런 경험을 이겨내고 이곳까지 오셔가지고 그렇지. 나오시는 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이게 수업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마인드리셋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사람 하나 내가 겪는 경험을 이 얼마나 이런 경험들을 내가 해보겠어요. 다시 몇 번 태어나야 돼요 이거. 안 그래요? 5번은 윤회해야 되잖아요. 이 경험을 하려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 스승들이라고. 제가 아무리 집에서 업무 공부 열심히 만족해도 그건 그냥 글자에 그렇지. 진짜 경험하신 거 이겨내시는 거 바로 지금 스승인 거예요. 선생님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희망이죠. 이 자체가 희망인 거예요. 선생님이 이 말을 하고 고백하고 선생님 절대 그걸 숨길 필요 없어요. 일부러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엄마는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내가 어릴 때 많이 힘들었어. 아버지도 좀 그랬고. 그런데 내가 그걸 겪다 보니까 내가 참 성숙해지고 여러 가지로 마음 공부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 오히려 좋은 집에서 자라고 있는 것보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한 게 너무나 값진 경험이고 이젠 이런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다 경험해서 견디는 깨닫게 되잖아, 옆에 사람들이. 사실 스승님께 배우러 왔지만 이제 줄탁봉시라고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본인도 안에서 깨야 되잖아요. 밖에서 어미 같이 깨졌을 때 그래서 노란 옷을 입고 와서 병아리 오늘 병아리 선생님 말씀 듣고도 제 미래가 좀 선명하게 스승이 되셔가지고 저의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모두들 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주신 것들 아무리 바깥에서 깨워도 스스로 눈 뜨지 못하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계란 속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렇지 맞아요. 새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그런 느낌. 아이고 참. 아이고 역시 선생님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 밝은 미래 저런 분들이 선생님 때문에